아, 여자가, 아, 이 정도 사귀었으면은 이게 결혼하는 게 공정한 그치, 그치, 거다. 아, 그렇게 가야죠. 네. 자, 볼까요? 네.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결혼을 예정을 한 남녀예요. 남자는 37살, 여자는 32살. 네. 그리고 7년 연애했고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 같은 직장은 아니고, 둘다 직장인이고. 네. 이제 결혼을 할 건데, 결혼하면 어떨까요? 잘살수 있을까요? 네. 잘 살겠지 뭐. 왜 네. 물어본대요? 그냥. 그냥. 네. 그냥. 자, 이 물어봤어요. 여자는 왜 와서 물어보죠? 결혼 전 주문? 그쵸. 그냥 그거야. 그냥 불안한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 아니, 그냥 잘 지내겠네요가 결론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의욕이 떨어진 상태?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 언제 한대요? 그뭐 정비 중이래요? 그냥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나왔고 그냥 결혼할 거예요. 그랬어요. 언제쯤? 내년? 내년쯤. 네. 32의 내년. 역카드 6장. 아, 역방향 6장이면요. 그냥 저냥 괜찮아요. 7, 8장쯤부터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일단 5장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기 때문에, 6장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SO한테 역방향이면은, 막 되게 의욕 있는 느낌은 아니죠. 조금 이렇게, 약간, 왜 시큰둥하지? 라는 느낌. 아,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좀 있나? 왜?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 전 증후군일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얘가 맞나? 이 느낌. 자, 연애를 할때 남자의 공포와 여자의 공포가 있어요. 자, 남자의 공포는 뭘까요? 거절 거절 공포. 공포. 거절 받으면 어떡하지? 그 여자의 공포는 뭐예요? 선택 공포. 선택 공포. 좋은 사람인가? 이게 나의 최선인가? 그렇게 잘 알아. 너무 열심히 했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거. 재미없네. 선배님 했어요? 계시잖아요. 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후배 디스하는 거야? 자, SO 만드 보면 아 조금 의욕이 꺾인 약간 뭔가 되게 추진하고 싶고 막 너무 연애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고 막 이건 아닌 거예요. 살짝 발을 뺐죠. 망설이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 이게 과거 추억이잖아요. 과거를 추억하는 카드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어봐야죠. 저는 이거 물어봐도 과거에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도 아니요. 과거가 방해가 된다.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냥 조금 요즘 사이가 조금 아까 의욕이 꺾였다는 거랑 연관되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준비 중에서 뭔가 계속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뭔가 좀 옛날을 좀 그리워하는 거 아닐까? 둘 사이에 좋았던데.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방해가 된다. 옛날에 좋았던 게 그리워하는 게 방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그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그게 되죠. 자,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막 만들어 보자고요. 가장 쉬운 거는 그거죠. 연애하다가 얼마 만났지? 3년, 아, 7년 만났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폈어. 다시 어쨌든 만나고 있어. 근데 과거가 떠오르면 어떨까요? 망설이죠. 그 바람 피웠다는 그 과거를 말하는 그쵸. 거죠? 그런 것도 방해가 될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뭐 이런 실수라기보다 어쨌든 바람 폈다던가 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되게 찜찜하게 걸린다던가 뭐 남자 혹은 여자 양쪽에 뭐 옛날에 뭐 동거했던 경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역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거기 집착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옛날에 뭐 마음에 걸린 있었어 일이 있었어요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걸린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와도 다 이어붙일 수 있게. 그게 여기선 안 나오지만 다음 카드 혹은 그 다음 카드에서 스토리가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검토했던 스토리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3번. 뭐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즉 결혼이 아니, 늦어지는 결혼이 늦어지는 게 원치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차라리 3번에 건가요? 결혼이 좀
원치 않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늦춰지고 있는 거지? 왜 아니 유선이 아니라 왜 나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오케이 이게 안 되냐 이거지. 그게 난 3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네. 이게 그냥 1번이나 3번만 봐도 이게 네. 그냥 뭐라 그러지? 그 결혼전 증후군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라고 네. 치부하기에는 네. 걸리는 게 좀 더 있어 보여. 강력한. 네. 막 되게 강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전 증후군보다는 강력한. 네. 뭔지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은 게 있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것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확답? 보장?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걸려요, 계속. 네. 4번. 4번. 방법이 없었다. 네. 뭐 손 쓸 수 있는 게 없었다. 네. 뭔지 모르죠. 네. 어쨌든 결혼 쪽으로 계속 가야 끌려가고 있어요. 네. 임신했나? 그것도 한 번은 물어볼 만은 하죠. 얘 애기 얘네들이요 임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저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아, 끌려가는 이제... 것과 상황으로 보는 거야 지금. 상황만으로도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렇게 네, 네. 끌려가면서 꼭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뭐지? 라고 했을 네. 때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전 확정 짓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예요. 네. 자, 5번. 진행이 느리다. 진행이 느리다. 네. 사실 진행이 느리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적당한 스토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 7년 연애했으면 진직했었어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년이나 연애했는데 왜 32까지 결혼 안 하고 저러고 있었지? 7년이면 25살에 만났죠. 3년에서 4년 정도 만났으면 대충 서른 최소한 서른이나 29쯤에는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남자가 동갑 남자는 몇 살이었죠? 남자 37. 37. 그러면은 네. 네. 그쵸. 맞아요. 어, 네. 왜 미뤘지? 네. 가 궁금해지기는 네. 하죠. 네.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냥요. 그냥 가다 보니 시간이 가다 보니 갔어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같이 살아요? 아니요. 왜 그것도 같이 안 살지? 차라리 같이 살기라고 하지. 아 그러면 그거 같이 사는 것부터 이미 결혼이라고 보고 넘어가고 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지금. 이건 그냥 식하는 거니까 상관이 네. 없어요. 어쨌든 간에. 미래. 미래에 저거 변화가 있다. 네. 어떤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죠. 네. 이게 무슨 변동일까? 얌전히는 안 가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네. 7번. 나는 공정하고 싶다? 공정하고 싶다? 이게 말이 받아쳐요? 뭔가 되게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네.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응, 발 빼야지. 그쵸? 지금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급한 거예요?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여자가 더 급한데 이제 결혼하면서 뭔가 조건들이 계속 남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가 불리한데 결혼을 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급한 건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 시간 누구 편이에요? 남자 편이죠. 네. 그러면은 결혼이 급한 거는 여자죠. 네. 거기다가 식스 오브 펜타클스 저렇게 나오면 네. 어떤 느낌이에요? 아 여자가 아 이 정도 사귀었으면은 이게 결혼하는 그치. 게 공정한 거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죠. 야 이렇게 사귀었으면 나 내 인생에 7년을 지금 네. 너랑 같이 했는데 결혼을 해야지. 그럼 나 여기서 이제 3번에 끌려가다가 뭐겠어요? 이 관계가 네. 결혼 안 한 채로 시간 지나가는 게 이 여자에게 끌려가는 게 됐죠. 아닌가? 그러면은 현재 5번 카드의 이 답답함이 좀 이해가 되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왜 헷갈렸냐고 왜 헷갈렸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자가 이게 끌려가고 있는 주체가 여자라고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은데 끌려가고 있고 근데 뭔가 손해보고 있다고 계속 느낌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가 득보는 상태를 되게 평균이나 보통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자가 손해보는 상황이고 네. 여자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느낌이 감각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여성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여성적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상담할 때는.
땡겨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은 아 7년 사귀었고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한 주장이 합당한가? 네. 나는 합당하다고 봐요. 네. 여기서 남자가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남자 나쁜 놈 좀 해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그 진주를 헤어지든가. 네. 자기는 이익을 받을 거 다 받고 언제 너 이봐 이런 느낌인 거지. 됐죠? 네. 여자의 식소 펜타클스에 동의해줘요. 네. 남들 보기 어때요? 받아들여야 된다. 뭐를? 아니지. 너가 참고 있다. 그쵸. 아, 너가 좀 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너가 너무 끌려가 붙는 거 아니야? 네. 말이야. 그죠? 네. 9번. 그런 관계가 깨질까봐. 그쵸.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뭐 망가질까봐, 소원해질까봐. 그러니까 보면은 아, 조금 여자가 사람판을 걷고 있는 느낌, 약간 네. 너무 조심스러운 느낌 이런 게 좀 있죠. 네. 10번. 주장하다. 어떻게 네. 끝나요? 결혼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쳐 이건 가요? 누가? 여자가. 누구에게? 남자에게. 그치. 네. 이거는 여기서 이 스프레드에서. 이 스프레드를 정리하는 카드 키 카드를 두 개를 뽑자면 10번이랑 네. 6번이거든요. 네. 여성의 주장은 정당하고 네. 네가 그 정말 남자 멱살 잡고 끌어내지 않으며 네. 이 남자 계속 시간 끌 거야. 했어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리뷰를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나을까? 어때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주장할 만큼 결혼을 원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하다 이혼하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혼 지금 32인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 만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지금 하면은 너무 남자 만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녀 연애 결혼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듣고 있으면 그런가요? 근데 결혼 얘기,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되게 스토리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혼하면 좋겠느냐? 아니요죠. 기혼이시. 미혼이시고. 아 미혼이세요? 갑자기 여기서. 몰랐어요. 진인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자 사이드에서는요, 이게 울먹여져먹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탕태냐?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안이 별로 없어. 시간은, 이 여자한테 지금 시간 몇 년 있어요? 3년. 3년은 시간밖에 없고, 여자 입장 상황 난감하네. 내 난감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7년 이내에 이미 판단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29쯤에 강력하게 밀어봤어야 되고 그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딱 접고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1, 2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남자 직업이 궁금하긴 한데 일반 직장이라고 하면 뭐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 난감해요. 난감한 게 맞아. 근데 다른 대안이 없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혼 인정하고 그래도 이혼하고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면 그게 더 나을 수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출산을 언제 할 거냐? 출산의 타이밍이 되게 문제가 돼요. 너무 빨라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 그렇죠? 난감한 상태예요. 저라면은 그래도 강력하게 밀어붙여 봐라를 일단은 그러니까 분명히 득과 실이 있는데 총점을 냈을 때 결혼하는 쪽이 득이 조금 더 많다. 이거는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되고 너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남자는 어떻게 할겠다? 계속 시간을 끌 거다. 왜? 솔로의 삶이 좋아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어서. 내가 딱히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뭐지? 아파요. 아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 그럼 선생님 굳이 결혼을 해야 돼요? 여자가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되게 어려운 질문 한 거거든요, 지금. 아무 생각, 아무 얘기 한 거 없이? 네. 어떻게 생각해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네. 어떤 남자를 만나냐가
진짜 여자의 인생을 다 그렇죠. 좌지우지 흔들거든요. 네.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택으로 선택 그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자기 삶이야. 여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남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변동이 돼요. 그러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해야 한다 아니고요. 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럴까요? 55세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 55세 이후에 경제적 문제 또 55세 이후에 감정적 문제도 네. 해소가 안 돼요. 네. 이게 자녀로서의 경우에 해소되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갈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별의별 거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사냐예요.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평생 가지고 와야 될 질문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왜 사냐. 그랬을 때 남자의 왜 사냐의 답과 여자의 왜 사냐의 답이 진짜 엉뚱한 데서 딱 꽂히고 끝났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웃겼어요. 아 뭔데요? 남자는 왜 사냐? 남자는 섹스 하려고 사는 거고 여자는 왜 사냐? 얘기했구나. 애기 때문에 사는 거고 여자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사는 거고 남자는 그냥 많은 여자와 섹스를 하려고 사는 거고 이게 결론이더라고. 그러면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남자는 왜 섹스하는 게 끝이지? 아이는 어떻게든 길러질 테니까.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인류 최고의 목적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니지. 인류 최고의 목적. 아 생산? 아이의 생산? 생산. 종족 보호.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물로서 동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했을 때 종족 보존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론이 좀 웃기게 들리지만 섹스하려는 남자와 애나 길려는 여자가 사실은 그 이야기에 이렇게 딱 맞닿아져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아니야? 동의 못하세요? 나 괜찮아요.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꾸준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왜 사냐, 남자는 왜 사냐. 그 결론은 나름의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인 거고. 근데 이게 인류 최고의 목적, 최종의 목적인 종족 보존과 닿는다는 거지. 인간에 가는 질문 딱 두 개밖에 없죠. 뭐하고 뭐예요. 내담자들의 상담들 다 들어가 보세요. 딸랑 두 개예요. 요 두 개 다야. 돈 문제랑 연애 문제.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것이냐? 투게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닌가? 아직 왜? 아직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모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거기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그 여자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근데 이게 55세 이후까지 잘 유지되는 게 되게 되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이런 거죠. 남자 사이즈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발적 가난으로 행복한 상태를 만들기. 그쵸?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어렵죠. 왜냐면 이게 뭐 스님이나 뭐 성직자라면 이미 거긴 진짜 다르지만 거긴 이미 정확히 묵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도 뭐 스님이나 그 형제자 같은 그쵸. 그런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 소위로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련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염력을 써가지고 이 카드를 이렇게 쓱 옮기는 걸 막 20년 동안 연구해서 이거를 했어.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손으로 해. 그쵸? 자발적 가난해서 행복하려고 죽으라고 노력하지 말고 야 돈을 좀 벌어. 그게 편해. 아닌가? 이거예요. 이 톤이에요 그냥. 근데 모두 이렇진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톤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됐죠?